오늘 조금 늦잠 잤어요. 아, 어제 일찍 잤는데 왜 늦잠을 잤지?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40분째 이렇게 안개가 껴 있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이 빵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살짝 이거 보톡스 들어간 것처럼 안에가 얼룩 튀어나왔습니다. ABC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24,000원 나왔는데 밑에 있는 롯지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어. 안녕, 잘 있어. 아, 순삭이네. 안녕, 간다. 아, 진짜 날씨 왜 이러냐. 걔나 헛된 희망을 가진 내가 잘못이지. 아니, 차라리 눈이라도 오면은 낭만적이잖아요. 젠장, 비 오네요. 진짜 비 와. 빨리 하산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아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4,130m 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마르디 히말 베이스 캠프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산길이 이어질 것 같고, 특별한 목적지는 안 정했어요. 그냥 하산할 수 있는 만큼 하산을 하려고요. 아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근데 날씨 뷰가 흐려가지고, 아, 안개 때문에 길 잘못 들었네. 백백. 여긴가? 아, 이 정도 날씨면은 지금 우비 쓸까 말까 고민되는 날씨거든요. 고민되네. 나는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색깔이 파란색이네. 가까이 한번 가볼까? 살짝 뛰는 것도 병아리처럼 뛰어요. 아, 쟤도 아침 많이 먹었나봐. 뛰는 게 저속 비행이야. 자, MBC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아,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아, 여기서 그늘을 좀 빌렸다 가겠습니다. 아, 하필 KT가 도와주네요. 감사합니다, KT.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고요. 지금 다시 이제 다음 마을 데우랄리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네. 나스테, 하이. 아, so cute. Don't feel so cold. 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갓성비 아이템, 콜드 레몬. 또 한 잔 마시고 있네요. 아, 중독돼. 아, 벌써 절반밖에 안 남았어? 아, 큰일이네. 아, 아까 그 가족들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께서 아기를 짊어지고, 아내분께서는 아기가 추울까봐 계속 이제 관심을 주고. 와, 진짜 가족 사랑을 느꼈어요. 와, 미래에 제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가족이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세상에 별의별 맛있는 콜드 레몬도 다 있고요. 아, 이 데우랄리 떠나려니까 너무 아쉬워요. 잠시만, 아까 위에 있을 때는 비가 와가지고 하나도 안 보였는데 밑에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맑아지네요. 어, 자식 안 본 사람이 많이 컸다. 안녕. 아, 야, 너 과자 기다렸어? 아니면 형 기다렸어? 벌써 다 먹었어? 야, 그러니까 빨리 크지. 한 입에 다 먹지도 못하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배고프게. 나도 점심 먹어야 되겠다, 여기서. 여기가 지금 이제 도반이고요. 사실은 배가 별로 안 고팠거든요. 근데
강아지한테 밥 주다가 얘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래서 배가 고파져가지고 그냥 밥을 시켰습니다. 신라면으로요. 그리고 제가 도반에서 콜드레몬을 맛봤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시켰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맛을 보면은 좀 기억이 나지 않을까 해서 맛을 한번 볼게요. 오, 이건 또 안 먹어본 맛이다. 도반 콜드레몬도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와, 라면 살짝 꼬들면으로 만들었거든요. 신라면인데 딱 면이랑 스프랑 건더기 스프 기본에 충실했네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산 타고 먹는, 와, 이 신라면 진짜 맛있어요. 점프할 수 있어? 내려다 줄게. 아, 야! 아, 자, 내가 너 먹인 만큼 다이어트도 시켰다. 잘 있어. 여기 이제 촌농으로 가는 길인데 길도 막혀 있죠? 그럼 길이 이제 예상이 돼요. 여기 돌계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철문으로 가도 됩니다. 왜냐, 문이 열린 걸 봤거든요. 아, 이 동네 소가 왜 이렇게 많지? 물순가. 얘네들 표정이 다 따로 있어요. 얘는 배고픈가 보다. 나랑 똑같네. 이제 마지막 도시 진우션으로 갑니다. 신발도 다 젖었어. 오늘 이제 ABC를 출발해서 진우단다에 도착을 했어요. 제 첫 느낌은 산악 마라톤 한 그런 느낌이에요. 와, 진짜 이참에 산악 마라톤 나갈까요? 그 네이버 후기에 하루 만에 진우단다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저는 완전 비추예요. 와, 저 진짜로 한 35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 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깨가 지금 계속 짓눌려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처져요. 쭈구리, 안 그래도 쭈구리인데 더 쭈구리가 된 그런 느낌이고, 두 번째로 무릎, 와, 그리고 종아리. 종아리가 그 축구하다가 쥐 내리는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쥐가 내려요 지금. 아, 그나저나 내일 또 걸어야 되거든요. 아나푸르나 트레킹 고생했다. 역시 산은 밑에서 봐야지 아름다워요. 저기 아나푸르나 남봉, 오전에 여기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 이제 진우단다에 도착해서 이렇게 오늘은 소소하게 그냥 파티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 쿨쿨이 로컬럼은 첫 시도여가지고 제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코카콜라랑 그리고 콜드레몬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술이 상당히 세네. 한 40도 될 것 같은데요? 도수가? 맞네. 42.8도. 역시 네팔 사람들이 술이 센 것 같아요. 콜라랑 잘 어울린다. 솔직히 치킨 진짜 맛있어요. 와, 그 카레맛 치킨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와, 역대급이다. 아, 안주는 다 먹었는데 술이 남아버렸네요. 안주를 또 더 시켰습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치도 있어요. 아니, 메뉴판에 라면이랑 김치랑 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 아, 매진되기 전에 무조건 시켜야 된다,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안주